안녕하세요. 미카엘 심리상자입니다. 베이징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매우 추웠지만 자금성은 기본적으로 두꺼운 외벽과 지붕, 그리고 높은 성벽이 있어 북서풍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자금성의 거의 모든 건물은 1m 깊이로 바닥 난방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 아래에 통로가 있어 한쪽 화덕에서 불을 지피면 열기와 연기가 그 통로를 따라 맞은편 굴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조선의 온돌과 같은 원리로 작동한 난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태는 고대 로마의 바닥 난방 시스템인 하이포코스트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자금성의 홀에 양모 카펫이 깔리고 거대한 목탄 스토브가 설치되었습니다. 거기다 자금성 거주자들은 개별적으로 숯불 화로를 사용했습니다. 사진의 화로는 청나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크기가 지름 42cm, 높이 70cm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가 매우 미학적입니다. 또 표면에 유리질 유약을 발라 구운 범랑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은 휴대용 손난로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림이나 사극의 한 장면처럼 휴대용 손난로는 황실 가족이나 거주자들, 그리고 궁녀들이 숯불을 넣어 가지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숯은 매년 겨울이 되면 자금성 거주자들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걸륭제 때를 예로 들면 연기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최고급 숯이 황실 계급에 따라 황후에게는 50kg 내외, 황자와 공주에게는 15kg 내외, 황제의 손자에게는 5kg 내외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서태후가 한번 가면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화원이 여름 궁전이었다면 자금성은 겨울 궁전이었습니다. 청나라 서민의 경우 전통적인 겨울 난방은 칸이라고 하는 2m 길이의 점토 혹은 벽돌 침대였습니다. 방의 벽돌이나 점토로 침대 모양을 만들어 내부에 열기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넣었는데, 벽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곳에서 불을 떼면 열기와 연기가 뒤쪽 굴뚝으로 빠져나가면서 칸의 바닥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규모만 작았을 뿐 온돌 원리를 이용한 난방이었습니다. 대개 칸은 방 면적의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고 중국인들의 생활 중심지였습니다. 그만큼 기능이 다양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난방 용도 외에도 잠을 자는 침대였고 필요에 따라 테이블이 되기도 했다가 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때 중국인들은 칸에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앉아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부유한 사람들은 칸을 버리고 현대식 침대, 테이블, 의자로 바꾸었지만 중국 시골이나 오지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일본은 어떠했을까요? 일본의 경우 청나라나 조선과 달리 바닥 난방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닥 역시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주는 다다미를 까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본의 성은 기초만 벽돌이었을 뿐 내부 건축물은 나무로 지어져 유럽의 벽돌성보다는 비교적 온기를 잘 유지했다고 해도 겨울에 매우 추웠던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한 사람들이 주로 사무라이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중앙 난방을 따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히바치라는 일반 화로를 사용한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불그릇이라는 뜻의 히바치는 일본 전통 난방 도구로 긴 항아리 모양도 있었고 정육각형 형태도 있었고 서랍장 형태도 있었는데, 1900년 전후에 도시나 시골에서 유행한 것은 고급스런 서랍장 형태로 크기가 가로 60cm, 세로 35cm, 높이 40cm 정도 되는 것으로 장식장 역할을 겸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바치 서랍장 한쪽에는 화로로 사용되는 넓은 공간이 있고 옆이나 밑에는 서랍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화로 공간은 안쪽 면이 구리판으로 마감되어 있어 석회가루나 채로 친 고운재를 깔고 숯불을 피우고 네발 석쇠를 놓으면 원래 요리용이 아니었음에도 주전자나 냄비를 올려 밥을 데우거나 떡을 굽거나 찻주전자로 물을 끓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한쪽에 달린 서랍에는 바늘과 실, 빗, 사, 젓가락 같은 잡다한 일상용품을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을 방문한 서구인들은 일본의 이웃인 조선은 오래전부터 온돌이라는 난방이 있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는데, 여름의 높은 습도를 고려해 지어진 일본 집은 전체 난방이 없는 데다 바람이 잘 통하고
미닫이물이 많아 겨울에 추워 애를 많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히바치라는 화로는 막상 불을 피우면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아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여러 겹 껴입거나 이불을 겹으로 덮고 자는 것으로 보완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던지 모스코바에서 겨울을 보낸 일본 할머니조차 모스코바의 겨울 생활이 훨씬 더 따뜻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히바치는 또 다른 단점도 있었는데 모든 숯불 화로가 그렇듯이 극도로 조심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은 환기가 잘 되는 데다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우려가 적었지만 가끔씩 외국인들이 호텔에서 히바치에 불을 피운 채 자다가 죽은 채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히바치 외에도 일본에는 또 다른 대중적인 난방 형태가 있었는데 테이블 위로 이불이나 넓은 천 같은 것을 두른 코타치라고 하는 온열 테이블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일본의 전통 난방 수단인데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인 짱구는 못 말려를 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코타치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코타치의 기원은 일본 무로마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에는 집 내부 중심에 네모난 형태의 공간을 파서 숯불을 피운 이로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곳이 요리와 난방의 중심지였습니다. 무로마치 중엽에 이로리 위에 나무로 기둥과 테이블 비슷한 것을 만들고 이불을 얹어 추운 겨울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그 속에 발을 넣어 온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코타치의 원시적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로 오면서 테이블 밑에 히바치를 넣어 사용하면서 코타치는 고정된 형태에서 이동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코타치는 지금도 일본에서 전기요와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난방 도구이며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론이 전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식은 테이블 아래에 전열기가 달려있는 구조인데 이것의 장점은 열효율이 높아 전기요금이 적게 든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에어컨 온풍은 전기요금이 많이 들고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난방에도 일본인 특유의 고유한 특성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극도의 효율성 중심주의라고나 할까요? 그들은 집을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한다는 개념보다 자신의 몸이 접하는 부분만 따뜻하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집이 여름집이라 난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인 특유의 사고방식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부엌에 아무도 없다면 굳이 따뜻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코타치는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최고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코 선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